오늘 저희는 판타스틱 비스트를 보러 영화관에 왔어요. 여기 스위스 영화관은 되게 작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영화가 상영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한국이랑 정말 많이 다르게 영화관 하나나 많아요. 두 개예요. 우리 같이 영화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베른에 있는 작은 영화관 중에 하나인 무용수술이에요. 같이 구경해 봐요. 여기 베른에는 지금 4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영화관이 있는데, 다 체크를 해보니까 신별 동호사전 여기 시네 카메라 여기 한 군데서밖에 상영을 안 해요. 여기는 베른의 다른 영화관이에요. 여기는 중앙역이랑 베른역이랑 제일 가까운 영화관 중에 하나고, 제가 생각할 게 여기가 그나마 조금 큰 영화관 같아요. 여기 영화관에서, 여기 베른에서는 영화를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더빙된 독일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영어를 선택할 것인지. 영어를 선택을 하면은 자막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저희는 영어로 된 걸 볼 거고요. 그리고 3D를 볼 건데, 3D를 보려면 안경을 사야 돼요. 4,000원 정도 하는데, 다행히 저희는 집에 3D 안경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지금 영화가 끝났고요. 스위스는 영화관 조금 특이하게도 영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10분 정도 화장실 가는 시간인데, 그게 가끔은 영화에 몰입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유용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신뢰 동호사전 되게 재밌었어요. 네.